김시은 팀장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오늘 시장을 정리해 주셨을지 한 단어 한 문장의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은 오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야 뭐 언제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되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다른 해외 시장에 비해서도 또 많이 주가가 안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어떻게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그 힌트를 김시은 팀장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어제 오늘 보면 저 PBR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2월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내용이 좀 나오게 되면서 그쵸?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기업 스스로 PBR이 낮은 이유를 스스로 분석을 해서 공시를 한다, 발표를 한다라고 하다 보니 관련했을 때 기대감은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뭐 우리 증시만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일본 증시도 계속 오르고 있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부양책 발표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주주 환원율을 좀 높이게 되면서 좀 밸류업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정 자체를 보게 되면 2월 쪽에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되고 3, 4월에 결산 배당 기준일이 나오고 있고 4월 같은 경우에 총선이 있다 보니 총선 전에 이런 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업들, 저 PBR 관련 종목군들이 모두 가느냐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관련했을 때 연속성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선 저 PBR뿐만 아니라 현금성 배당이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현재 배당을 얼마나 잘 주고 있는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 지금 저 PBR 종목군들이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이 종목군을 관심 있게 보시기보다는 네. 정말로 실제로 배당을 주는지 여부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골라봐야 할 텐데요. 어떤 종목, 어떤 저 PBR 종목들을 골라주셨나요? 저는 대표적으로 금융주를 보고 있는데 네. 우리 금융지주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관련했을 때 우리가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게 일본이에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주주 환원 정책 굉장히 진행 잘하고 있고 배당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 증시처럼 따라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기업에게 강제하는 면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러지 않다 보니 관련했을 때 실제로 배당을 지금 잘 주고 있는 쪽에 좀 더 봐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그 점에 있어서 금융주가 좀 제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더블 배당에 대한 매력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관련했을 때 배당 기준일이 변경이 되면서 지난해 결산 배당과 1분기 배당을 함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블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난해 4분기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만 보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보게 되면 배당에 대한 매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금융주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붙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관련했을 때 금융주 같은 경우는 랠리가 계속 나와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배당 매력도를 보게 되면 지금도 충분히 긍정적인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리금융지주, 금융주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서 저 PBR주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기아를 가지고 왔는데 기아요? 최근 기아 같은 경우 주가 굉장히 강하게 오르면서 생각보다
좀 매력도가 떨어지긴 했으나 네. 기아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진행을 잘 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주 환원 정책을 보면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그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매입을 하는데 소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아 같은 경우는 올해 5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고 그중 절반을 소각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베스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분기 기준으로 재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 나머지 50%도 소각한다고 하니 관련했을 때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뭐 하방은 좀 막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기아 같은 경우도 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기아 같은 경우 뭐 완성차 같은 경우 좀 계속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좀 내연기관 쪽에서의 판매를 굉장히 잘 하고 있고 특히 그 부분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 토요타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보게 되면 기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아는 지난주에 좋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주 환원 정책도 활발하게 펼쳐주고 있죠.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로 기아를 골라주셨고요. 자, 그럼 이 키워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서 이 키워드를 저희가 반중민 소장님께도 알려드렸죠.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 어떤 저 PBR 종목을 좀 셀렉하셨나요? 좀 아이러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국전력을 갖고 왔고요. 한국전력이요? 네, 죄송합니다. 예, 한국전력이 이제 PBR이 한 0.3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PBR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높은 부분들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좀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3분기 때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4분기 때 영업이익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3년 당시 때 제가 알기로는 이 한국전력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때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억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1조 5천억 정도 났을 때 주가가 2만 5천에서 한 4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물론 지금 현 주가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2만 한 2천 원, 3천 원 구간까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인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4월 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전기료 인상을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총선 지나고 난 다음에 전기료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미리 좀 선반영을 한 시점을 봤을 때는 못해도 지금은 상단에 있는 2만 2천 원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매수 타이밍으로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네.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 하면은 상단 10%까지는 목표 구간을 잡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전력까지 이렇게 저 PBR 관련 종목들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도 1번을 벤치마킹하면서 이렇게 저 PBR 관련된 공시도 강화하고 이런 것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연 일본처럼 증시가 잘 갈 수 있을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주주환원 정책을 잘하는 그런 기업들도 한번 잘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